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 학회의 성경과장 민경환 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영상 촬영을 하게 됐어요. 너무 추워요.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께서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더 열심히 계속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자리를 옮겨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볼까요? 예. 연기를 찾아서! 네, 오늘은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펄에서 나오는 의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가지 모델의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모델을 대리님께서 조금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이시는 이 모델이 D1000N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시는 게 D1500, 세 번째 보이시는 게 D1500RGL이라고 하는 모델이고, 네 번째 보이는 게 D1500TGL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일단은 D1000N하고 D1500 시리즈 뭐가 달라졌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D1000N하고 D1500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밑에 뭉치가 훨씬 더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쿠션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즈가 요거는 15인치고 얘는 14인치 같아요. 사실 큰 의자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큰 의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기존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D1000N은 스펀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D1500은 겹겹이 쌓여 있어서 쿠션감이 훨씬 더 좋아요. 라텍스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편안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모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다른지. D1500은 고정식이라서 스크류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리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높낮이를 돌려가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항 압식은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고 또 올라갈 때는 편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각각 가격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품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판매됐던 금액은 25만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D1500도 25만원, 여기 두 개 보이는 공합식 의자는 23만원입니다. 근데 신제품인데 그 구형 제품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이 의자를 사용하던 그런 유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신제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펄을 수입하는 코스모스 악기에서 같은 가격으로 책정을 하게 됐어요. 또 한편으로 궁금한 게 이 가격이 가스리포트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싸요. 이 왜 더 싼지 이 가만 보면은 다리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 다리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D1500은 좀 더 견고하고요. 공합식 의자는 약간 경량화를 시켜서 좀 가볍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무게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얘가 무거워요. 그래서 얘는 제가 볼 때는 연습실에 박아놓고 쓰기가 좋고, 이 두 모델은 이동이 잦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버스킹을 한다든가. 아, 콧물이 나. 추워요. 의자를 가지고서 내가 연주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모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의자가 얘보다 덜 튼튼한 건 또 아니에요. 가볍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의자 보시면은 동그란 의자가 있고 삼각형 의자가 있어요. 동그란 의자는 어떤 분들한테 맞을까요? 동그란 의자는 이제 싱글 페달을 많이 밟는 연주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좀 편리하실 것 같고요. 트라이앵글처럼 되어 있는 오토바이형은 더블 페달을 밟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란 의자는 의자를 너무 뒤로 앉지 않고 앞에로 앉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형 의자 같은 경우는 엉덩이를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뒤로 앉으면서 다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어울립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차이는 그런데 어떤 하드웨어든 마찬가지로 본인이 쓰기 전까지는 사실 모릅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 낙원상가에 오시면은 모두 다 진열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구경을 해보시고 직접 앉아보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D1500 시리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저희는 추운 시간이었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새로운 악기들 또는 뭔가 여러분들께 소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명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릴 시간을 좀 많이 가질 텐데 항상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딸랑딸랑. 감사합니다.